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2월 14일이고요. 예, 오늘 경남바이오파마가 지금 관리 종목인데 조금 이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남바이오파마가 지금 하락세를 타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대주주가요. 지금 뭐 물론 유통기율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프 파이낸셜이 대주주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 기업 개요에 가셔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경남제약도 얘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경남제약, 그리고 바이오캐스트, 유니더스 헬스케어. 유니더스 아시죠? 얘네 콘돔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수술용 장갑이나 무슨 골모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금 라텍스 고무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파이낸셜이 대주주였죠. 라이브 딱 치면 라이브 플렉스가 나오고요. 라이브 플렉스. 아이고, 너무 밑으로 쳤네. 자, 라이브 플렉스. 라이브 플렉스를 딱 눌러보면요. 얘네가 F인가 P야? 모르겠네. 라이브 플렉스 보면 라이브 파이낸셜에 대해서 또 얘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P네요, P. 자, 그리고 저축은행업도 하고 있고 뭐 한일유통 이것저것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GF 금융산업 제1호 주식회사 얘네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사실 회사 자체가 좀 빡센 감은 있어요. 예, 빡센 감이 있는데 문제는 내재용품 파는 업체죠. 예, 전문가용 텐트 세계 텐트 생산 3위 수준의 ODM 전문 수출 업체다. 그리고 텔유류업 한일유통 ES저축은행 그리고 라이브저축은행이 ES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고, 예, 그리고 그럼에서 라이브 파이낸셜이라는 또 그게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가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물론 뭐 부채가 너무 높아. 이게 불안해. 이게 불안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축은행업을 하고 있는 애들은 부채를 항상 이렇게 높게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조금 대출을 받아서 회사 돈을 그쪽으로도 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참 엔지니어링도 그런 상태예요. 참 엔지니어링. 얘네도 보면 부채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이건 높죠. 얘 높죠. 근데 얘네도 똑같이 기업에 보면은 참 저축은행이 있어. 이렇게 저축은행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부채 비능을 일부러 높게 간다, 일부러. 예, 그래서 라이브 플렉스 자체는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별도로 봤을 때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경남 바이오파마, 경남 제약이 일단 살아났어요. 경남 제약은 제가 보기엔 살아났거든요. 얘는 살아났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경남 제약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경남 바이오파마 가지고 있어요. 라이브 파이낸셜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경남 바이오파마를 얘네가 못 버립니다. 경남 제약도 지금 괜찮고 그리고 경남 바이오파마도 원래 유니더스였잖아요. 유니더스 괜찮은 회사거든. 나쁜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 마트나 약국 가면은 많이 팔고 있어요, 유니더스. 예, 그래서 보면 기업이 괜찮아요. 예, 지금 원래 조금 안 좋았는데 2020년도부터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그렇게 크게 상장 폐지 될 만한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이 근데 약간 조금 보병이긴 해. 그래가지고 3월달을 좀 지나고 나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한번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그렸을 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저항라인 부근입니다. 저항라인 아니 지지라인. 지지라인 부분이어서 사실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제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가 보면은 기업이 처음에 안 좋을 때 이렇게 시비를 전환을 많이 해요. 이 시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상장에 나와 있죠. 1월 12일에 상장이 많이 된 거야. 1월 8일부터 계속 쭉쭉쭉쭉 상장이 이때부터 쭉 됐단 말이죠. 이거 판게 아닌가 싶어요. 이 물량. 그래 이제 사채꾼들이 빨리 현금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 돈 노릇 또 하니까 얘네들은 뭐 굳이 주가가 높을 때팔 필요가 없거든. 예, 그래서 그냥 팔아치우고 지금 밑에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뭐 모르죠. 회사가 숨기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뉴스를 보면요. 자, 경남바이오파마 딱 들어가면 여기 발전 주주님들에게 최근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쉼없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리 종목 요거 좀뗄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적법한 법이 위의 사유를 해소시켰다.
감사 이미 우발챔으로 보고 50억 전환 사채권의 분실.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그 상황에서 아마 누락이 된 거예요. 누락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재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관리 종목을 이번에 뗄 확률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그 힘들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기업을 만들었는데 요걸 그냥 버리진 않을 거거든. 그냥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뭐 감추고 있는 악재가 있다면 그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호재 뉴스를 많이 띄웠지 않습니까? 이 호재 뉴스를 띄운 것 자체가 얘네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그 사채 물량 쏟아져 나올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조금 이것저것 뉴스를 띄워가지고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3월 달은 조금 피하고 예, 이후에 한번 보도록 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상실 엄청 좋거든요. 주가는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약간 투기성이 있는데 투기성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거 그냥 안 죽일 겁니다. 이 딱 보면 물량은 털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야. 차트 자체도 물량은 턴 것 같지가 않아. 물량은 턴 게 아니라 매집을 한 것 같단 말이지. 매집을 감사보고서 계속 안 내고 개미들이 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적정 감사보고서 내면서 관리종목 탈패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쭉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근데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아나 승부사 기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일단 저는 기업적으로는 크게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지분 그럼 다 빼야지 얼른. 만약에 회사에 문제 있으면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 문제를. 예, 그런데 안 빼고 전환사채 물량만 지금 턴 걸로 봐서는 큰 문제 없이 얘네들은 요거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